방탄소년단은 최초와 최고 타이틀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근 5개 나라의 스타디움 공연을 전부 매진시키며 브랜드 파워를 입증한 방탄소년단. 그들의 팬덤 아미 또한 비틀즈 이후 가장 강력한 팬덤이라 불립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방탄소년단. 그들에겐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방탄소년단의 팬 미팅 현장. 이틀간 약 5만 명 이상의 아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방탄소년단의 팬이 된 이유는 뭘까요? 와,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와, 이야, 공연하고 막 무대하는 거 보고 그런 거 되게 멋있고 그래가지고. 네. 우선 노력하는 모습이 제일 좋고 또 사람 댐댐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답변들 사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And I love the messages they want us to send. 음악에 담고 있는 메시지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Their message is something very deep, something that 팬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메시지란 무엇일까요?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첫 번째 앨범을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에게 딱 한 가지만을 요구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내면에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방탄소년단의 모든 멤버는 작사, 작곡 등 앨범 작업 전반에 참여합니다. 그래도 후반부인데 너무 죽나 싶어가지고. 그래, 드럼이 전반적으로 난 소스가 바뀌어 좀 심심해졌어. 드럼이 다 빠지니까 고기가 약간 좀. 저희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 가장 첫 번째 뭔가 내가 형성되는 것 같고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이야기를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들어볼까요? 대부분 10대였던 2013년 학교 3부작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뒤를 이은 화양연화에서는 청춘이 느끼는 고민과 방황을 노래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메시지의 Love Yourself 시리즈. 페르소나에서는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억 가지의 world. We think our dreams are impossible, but for me, they've been a reminder that what I want in my heart, I can make it happen. 아, 제가 원래 되게 소심하고 학교 애들이랑 좀 안 좋고 사이도 부족해서 근데 방탄을 저거 나서 약간 자신감 없고.